제13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숙녀팀 김혜민 선수가 초반 장고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떠올리기 힘든 방향으로 약점을 찔러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쯤에 네. 흙도 중앙으로 나오고까지 네. 진행이 됐네요. 이제 백이 둘 차례죠. 자, 여기서 김혜민 선수가 어떤 묘수가 있나요? 지금 그냥 가만히 막아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막아보는 수가 상대로 하여금 예, 여기서 두 점을 잡으면 네, 만약에 잡으면 선수로 넘어갈 수가 있죠. 네. 그렇네요. 선수로 살아놓고 공격을 또 취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는 수가 되면 좋은데 네. 과연 나와 끊어서 4순대 쭉 밀어서 이 수가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놓으면 여기는 밀거든요. 이때 막기가 어렵죠. 막을 수가 없죠. 끊겨서 먼저 끊기니까 네. 나와서 끊겨서 한 수 부족입니다. 나와야 되는데 또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나오고 또 나올 때 예, 또 나갑니다. 예. 이때 막으면 젖혀서 흙이 잡히네요. 네, 이건 만만치 않네요. 또 나가야 되네. 또 나와서 나와 끊어야 됩니다. 그럼 네, 네 여기를 기 아래쪽을 하나 더 밀고 네, 이걸 하나 더 밀고 백이 여기를 네, 나가면 중앙을 나와서 끊어야 네, 되나요? 중앙을 나와 끊어야 맛보기가 됩니다. 네, 이건 말이 되는데요. 그럼 이걸 버려야 됩니다. 또 나와서 네. 이것도 해볼 만하겠네요. 흙이 찌를 때 백이 막는 건 끊겨서 막는 게 아니라 백이 막으면 한 수 부족해요. 이렇게 나와서 백이 이때는 그냥 나간단 말씀이시군요. 네. 여기 막는 것과 이게 나오는 것과 아 맛보기네요. 네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줄타기 할 수 예. 있습니다. 지금 키워버리는 게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그게 상당히 깔끔해 보여요. 지금 늘어버리면 흙은 수가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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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수밖에 안 보여요. 다른 수는 한 수 부족입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김혜민 선수 네 알기 쉽게 두어버리네요. 잡고 네 지금은 잡아야 됩니다. 몰고 있고 뭐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잡을 수밖에 없어요. 내려갈 수는 없고 타협이 네 이렇게 되고 딸 수는 없고 이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을 때 머리 하나 쑥 빠지고 또 단수를 치겠죠. 뭐 이런 바둑이 되겠는데 네. 이어주거나 손을 빼거나 뭐 이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건 흙도 그렇게까지 뭐 절망은 아니네요. 해볼 만합니다. 네, 먼저 한쪽 두 점 잡고 살려놓고. 이제 우변에 있는 흙대만 네. 하나만 돌보면 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렇죠.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한종진 선수는 고개를 흔드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통. 네. 네. 기분이 좋지는 않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흙 모양이 좋았던 것에 비해서는 네. 백이 좀 선수로 넘어가서 기분이 그렇죠. 좋긴 한 것 같아요. 두 점 몫을 다 했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머리를 내미느냐 그건 내밀어야 되겠죠. 자 단수 칠 때. 이어주면 또 젖히는 수가 아주 기분 좋아요. 네. 김혜민 선수도 두터움을 굉장히 또 중시하는 선수라서 네. 네 중앙을 뚫어 놓았고요. 자, 여기서 가만히 이어주느냐 아니면 중앙을 또 늘어버리느냐 늘면 따내는 게 두터운데 이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왠지 이 빵 따냄은 허용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아니다. 드디어 어려운 초월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따내는 건 좀 아파요. 있는 한 수로 보여집니다. 백도 뚫어서 기분 좋은데 흙이 저렇게 칠 수가 있어서 아까 느는 수를 한번 연구를 해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저 치는 게 딱 타이밍이 좋죠. 그렇습니다. 또 막히는 게 아프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게 그렇게 통렬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을 하나 밀어보고 싶어요. 지금 석점머리 쪽 여기가 급소거든요. 여기가 사실. 네. 여기를 밀고 늘면 또 나가는 게 이걸 젖힙니다. 네. 네. 만약에 끊으면 단수를 몰아버리겠다는 얘기죠. 기분 좋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웅크려놓고 쌍립으로. 예. 그리고 둘 수도 있어요. 그냥 나가는 건 가장 평범한데 너무 평범하지 않을까. 아, 그냥 큰 곳으로 갑니다. 좌상귀 쪽 흙이 전개에 놓지 않았던 곳, 유립 네. 3전 자리. 그 자리가 뭐 흑백간의 공수의 급소죠. 예. 네. 저런 경우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그런 격언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네요. 네. 세 칸 전개하면 흙이 집이 나면서 살아가는 모양인데 그 자리를 딱 뒀죠. 네. 또 저 자리에 100점이 놓이고 보니까 두 점도 공격을 하면서 중앙도 노리면서 좀 그렇습니다. 은근한 압박을 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둑을 두시다가 수가 잘 안 보이면 상대가 놓는 자리가 어디가 좋은가 이렇게 역발상을 하시면 자리가 보입니다. 네. 네, 저 자리가 지금 바로 그런 자리죠. 그렇네요. 나의 수가 보이지 않을 때 모르면 손 빼라 보다는 상대방이 네. 두었을 때 좋은 자리. 그렇습니다. 네. 보통은 지금 이런 모양은 어깨 짚는 게 행마법이에요. 아니면 뭐 이렇게 눈목자로 달리든지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이제 보통 어깨 짚는 게 행마인데 지금은 이쪽 밀어서 아, 그 자리가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렇네요. 두터운 자리.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리죠. 예. 네. 공수에 하나 거기 밀어두고 늘기만 해두고도 네. 가도 괜찮았어요. 저 자리가 통렬한 자리죠. 언뜻 굉장히 좁아 보이지만 굉장히 두터운 자리죠. 그 자리를 밀면 안 받으면 단수 맞는 게 네. 너무 아프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저 자리 가기 전에 하나 밀어도 안 받을 수는 없었어요. 네. 그래도 가는데 역으로 밀었는데 그게 좀 아픈데 생각보다. 백은 중앙을 좀 밀어야 돼. 그렇게 되면 중앙 안 밀어서는 안 돼요. 네, 거기 밀어야 돼요. 거기 마켓은 후수로 살아야 돼요. 네. 아까 백 쪽의 그래프가 굉장히 좋았던 것에 비해서는 네. 이 중앙을 밀리고 나니까 조금 백의 그래프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 젖혀야 돼요. 과연 끊기는 수가 어떻게 될지. 네, 거기에 하나 밀어두는 것이 좀 좋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고개는 아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 기분이 좋아도 흔들 수 있어요, 이제는. 또. 그렇습니다. 네. 자, 한 칸 뛰나요? 한 칸 뛰면 제일 무난하고 저 치고 보는 거죠. 네, 거기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지금 두 점을 또 공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백도 열보요. 자, 지금 다음 한 수가 참 어렵습니다. 뭐 집으로 큰 자리는 이제 이런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뭐 가장 집으로는 큰 자리죠. 한 수 같이. 그러나 중앙도 지금 쑥 들어오면 열어져요. 네, 하나 밀어서 중앙을 봉합니다. 네. 6선, 7선이기 때문에 참아둡니다. 육선은 집을 짓는 게 기분이 좋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알기 쉽게 둔 다음에 이렇게 하나 젖혀둘 수 있겠습니다. 네. 두 쪽에 지켜두고 후위를 도모합니다. 쑥 빠지는 게 워낙 아프죠, 지금 흙이. 네. 빠지면 백도 모양이 전체적으로 네, 아주 무너지네요. 받기가 괴로워요. 예. 네. 하나 지켜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받고 큰 자리를 가버리나요? 그래 누구 젖혀 이어버립니까? 네. 그것도 아예? 엄청나게 큰 자리죠. 실리로 확실하게 앞서가는 네. 방법도 있겠네요. 이런 데를 젖혀 있는 건 20집 강이라고 제가 설명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네. 이렇게 놓고 꽉 이어주면
귀가 다 차지됐고 또 껴붙이는 맛이 또 있죠. 그렇네요. 흙의 집을 부술 수가 있죠. 네, 또 껴붙이면 내려서 촉촉수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받아주면 집이 배기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중앙둥이가 하나 쑥 빠지면 기분이 아주 안 좋죠. 갑자기 많이 열번지죠. 네. 네. 두터움을. 한 사람이 두 번을 다 둘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바둑이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이 바둑은 특히 한 수씩밖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 있으면 또 내어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인생이랑 많이 다른 네. 것 같아요. 욕심내면 안 되고 네. 참 그게 바둑이 욕심을 내면 바로 망해버리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젖혀있는 게 집으로는 제일 큰 자리인데 중앙에 쑥 빠졌을 때 대책이 있나요? 네. 아 역시 그걸로 중앙에 보강을 은근히 합니다. 네. 쑥 빠졌을 때요. 그렇죠. 대비책이죠. 직접적으로 지키기는 좁으니까 네. 에이, 효율적으로 두겠다는 뜻이네요. 그러면서 저쪽 두 점 더 노려보고 네. 있죠. 네. 나중에 좀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을 좀 노리나요?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하도 많이 바둑 용어에 들어서 손잡이법 제일 유명하게 느껴지는 성동격서. 네. 저 두 점을 잡기 위해서 먼 건데서부터 지금 슬슬 공작을 합니다. 뜻은 두 점을 잡기 위해서 두는데 지금 동쪽을 치고 네. 도남 의제북도 비슷한 말입니다. 남쪽을 도모하는 척하면서 뜻은 북쪽에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한종진 선수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 늘고 보나요? 기세상은 하나 늘어서 그 자리가 워낙 기분이 좋으니까 늘거나 뭐 젖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안 받았으니까. 자, 그래프는 다시 호각지세로 네. 그려졌습니다. 백쪽에서 좀 우세하다가 다시 미세하게 됐어요. 자 오늘 상당히 진행이 느립니다. 드디어 흙도 차분하게 후위를 도모합니다. 네, 중앙으로 두 칸을 뛰어서 두 점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네, 중앙 쪽으로도 응원군을 보내고 큰 자리를 둔다면 날일자인데요. 받아주는 건 네. 날일자는 뭐 이쪽으로 흙이 붙였을 때와 비교하면 엄청나죠. 아, 네. 그렇네요. 이 날일자 밀면 또 하나 늘나요? 늘어두고 네. 30초 하나 또 밀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손을 빼서 이제 이쪽에 또 침공을 해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세 번 남았습니다. 네 어느덧 김혜민 선수는 초읽기에 들어가서 초읽기 40초 3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은 좀 위험해요. 네. 하나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여덟 아홉 하다 보면 돌 집으로 가는 순간에 네. 네. 손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난타전이 벌어지다 보면 그 초읽기 1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계속 시소 게임인데 자 집으로는 그 날일자 네. 그냥 다 받아주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네, 숙녀팀의 김혜민 선수는 실리, 실속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흙은 지금 하변에 집이 일당 100이에요. 네. 아무리 못나 보여도 30 집은 강하게 나 있어 보입니다. 아. 또 상변에 두 점 잡은 모양도 한 10 집은 나 있어 네. 보이고 40 집 확정과 지금 백도 지금 그쪽이죠. 그쪽 집이 진행이 돼야만이 집 개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집 우아기는 뭐 어차피 빤한 모양이고 그렇습니다. 한 일곱 집 정도 덤 정도가 좀 강한 모양이죠. 한 장 끈을 잡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좌악이 변 모양인데 아직은 승부를 예단하기는 전혀 어렵습니다. 네, 아직 백집들이
좌기 좌변 뭐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아직은 자세하게 형태 판단을 하기는 어렵네요. 지금 좌기 모양이 저쪽 이어져 있느냐, 또 반대로 흙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네. 거기가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저기까지 하두고 뭐 두텁게도 하면 또 밀어버려도 뭐 미련은 없습니다. 그 밀리면 좀 아프죠. 네. 두 점 머리를 밀어버리고 또 한 번 또 넣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사실 좀 이쪽 하나 지키는 것도 여기 변이죠. 굉장히 큰 자리인데 이쪽에. 좌변 쪽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좌변에 지금 날일자 정도 하나 네. 지키는 것도 무지하게 큰 수예요. 그렇습니다. 고저장단 맞추어서 네. 날일자 날일자 거기 하나 뛰어들어오면 복잡해지니까 그야말로 그래프는 완전 백종지세입니다. 아, 네, 드디어 놀이공원 어떠시죠? 중앙의 급소인가요? 네. 옛 격언에 또 석점은 중앙의 급소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드디어 그동안에 참고 참았던 데를 한번 찔러가 봅니다. 네. 아, 막상 저 가운데 자리를 얻어맞고 나니 그런데요. 그게 네. 상당히 통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하나 안 밀어뒀던 것이 조금 후회가 되네요. 네. 그러나 저기로 오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수가 손의 수라는 얘기인가요? 저 한 점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네. 네. 받아줘서 그 한 점이 살아갈 수가 있느냐. 네. 아, 아마도 그래프는 조금 반영이 늦게 되어서 네. 상변 쪽을 백이 넣으니까 이제 실리를 챙겨두니까 이제 백이 굉장히 좋은 그래프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기서 다음 수가 늘어두나요? 네. 네. 늘어두면 꽉 집어서 한 점을 잡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중앙을 끊어봐야 가볍죠. 자, 여기서 어려워요. 한 수가 호구 치는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급소를 찔렀는데 입구자로 받아줬습니다. 바둑에도 뜻대로 잘 안 되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옛말도 또 있어요. 불여 의사인데 뜻 같지 않은 일이 늘 열에 여덟 아홉이다. 그러니까 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십상팔구. 십중팔구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네. 예, 그런 말은 비슷한 십상. 예, 항상 상자 여덟 개나 아홉 개가 자기 마음에 안 된다. 예.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열에 하나 둘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주로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뜻대로 됐을 때는 그 일에 감사하고 아 그렇게 네, 해야 됩니다. 안 되었을 때에도 굳이 좌절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안 되는 일이 원래 많은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도 첫 번을 생각하면 한 번 좋을 때 1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네. 될 때가 있고 현자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천 번 중에 한 번은 실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우자 천녀 필요 1등을 참 좋아하는데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쓸 게 있다는 얘기죠. 절대 다 못 쓰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석어 보인 사람도 그 사람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지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도 담겨져 있어요. 그렇네요. 누구나에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지나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호구되는 급소 늘어둘 수도 있고 꽉 예. 껴붙여서 이제 여기도 사실 보통 이거 살아가려면 이렇게 둘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받는 수가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일단 살아는 가요. 네, 끊을 그러나, 수가 없네요. 예, 끊을 수는 없는데 끼우는 수 때문에 이렇게 막는 수가 탄력이 굉장히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들여다보거나 여기는 받아야 되죠. 예, 또 연결해야 예. 할 때. 안 받아요. 아, 여기는 뭐. 백은 이미 살아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거의 활용이 돼버렸기 때문에 뭐 쌍립으로 두텁게 지켜둘 수도 있을 것 네. 같고 아마 이렇게 살아버릴 수도 있어요. 젖혀서. 예. 여기는 가볍게 봅니다. 여기는 항상 호구가 선수기 때문에 치받으면 연결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이렇게 둘지. 자, 시간은 이제 각자 한종진 선수도 곧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1분 남았습니다. 흙은 두 군데의 집 상변에 10집 이상 강하게 나 있고 하변이 30집 이상 나 있고 지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에 안 든다. 다음 수가 별로 이렇게 통렬한 수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급소는 급소입니다. 여기가. 네. 네, 이렇게 급소인데 급소. 이렇게 혹으로 붙여버리면 한 점이 잡히나요? 네, 여기 잡혔죠. 나갈 아. 수가 없어요. 이걸 잡히고 살면 깔끔하게 돼버리게 살아버려요. 네. 이 수도 없어지고 그게 싫다는 얘기죠. 여기가 급소는 급소인데 아까처럼 여기 호구가 또 아프고 네. 그래서 지금 장고 중입니다. 한종진 선수가 석점 중앙의 급소를 두기는 뒀는데 네. 후속타가 없네요. 그렇게 탁 했을 때는 기세가 충천했어요. 네. 돌소리가 아주 힘이 찼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다음 수가 어떤 수가 있을까요? 아주 또 김혜빈 선수의 표정은 아직 담담합니다. 네. 아직 표정 변화가 없어요. 김혜민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항상 이렇게 늘 담담한 표정과 감정 상태를 유지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성격도 좋다고 평이 나 있죠. 네, 네.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평상시의 성격도 굉장히 잘 웃고요. 어릴 때부터도 굉장히 좀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주변 사람을 푸근하게 그렇죠. 주는, 예, 그런 동안이에요 아주. 그렇습니다. 예, 동안대에 나가도 됩니다. 네. 네. 30초 하나, 둘, 셋. 자, 드디어 한종진 선수도 초읽기에 몰리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네. 아, 어깨를 짚어가는군요. 네. 납작하게 눌러서 중앙을 나중에 노려보는 건가요? 그렇죠. 저 한 점이 멀리 있는데 그 점을 이제 은근히 보면서 아마 중앙으로 하나 밀어야 될 겁니다. 네. 거기 미는 수는 보통 일감인데 어깨 짚는 수도 상당히 좋은 수죠. 감각적으로. 그렇습니다. 안종진 선수가 또 굉장히 감각이 좋은 기사인데요. 오늘 어깨를 짚어갑니다. 지금 손을 빼는 게 모르면 손을 빼라 이런 말도 있어요. 네, 궁하면 손을 빼요. 네. 그러니까 치중만 해두고 앞당한 수가 안 보이니까 네, 저기서가 이제 다음 수가 어려워요. 느느냐, 뛰느냐, 또 손을 빼느냐. 네. 미는 건 이 한 수입니다. 급수예요. 자, 여기서 느느냐, 한칸 뛰느냐. 느으면 날일자를 넘어버리면 낙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면 입구자라 둘 수도 있겠습니다. 안 넘겨주고. 하나, 둘, 셋, 네, 입구자는 이렇게 일단 차단을 해서 네, 거기를 늘어두나요? 그러면 넘어가 버리죠. 워낙 큰 자리니까. 이건 뭐 이 한 수로 보여지는데. 예. 거길 드는 건 조금 넘어가면 실리로는 손해인데 실속이 좀 없나요? 그래 보입니다. 중앙에 끊어서 뭔가 크게 수를 못 내면 두 점, 석점이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아주 상당한 자리를 그 자리가 아주 네. 요소 중의 요소네요. 지금 일석 몇 조가 될 것 같은 다음에 그렇네요. 여기를 하나 젖히면
아, 이제 공수가 바뀌는군요. 이걸 안 될 재간이 없죠. 예. 그럼 일단 끊어져 있고 여기는. 그다음에 한 칸 뛰는 것까지 준 선수예요. 네, 이 수가 아주 천왕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상당히 좋은 자리를 뒀는데요. 네. 좌변을 물론 넘어가는 곳이 크지만 네. 공격을 먼저 당하면 좀 기분이 그렇죠. 나빴던 것 같네요. 저 점이 상당히 지금 일석이조로 보입니다. 네. 저 점은 중앙에 한 점. 이 점도 지금 응원을 하고 네. 이 점도 응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쪽도 노려보고 이쪽도 노려보고 지금 상당히 대세점이었네요. 대세점이었습니다. 저런 자리에서 너무 평범하게 넘어가지 않고 저렇게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김혜민 선수의 자랑 같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시원한 대세점을 뒀어요. 그렇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한종진 선수도 그냥 연결할 수는 없다. 예, 넓은 그렇죠. 간격을 예. 반격하네요. 저 모양은 일단 건너붙여서 끊고 싶은데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기세상 일감이 건너붙여서 끊는 거죠. 예, 여기가 지금 예, 보통은 이렇게 붙여서 젖히면 끊는 게 맥점이에요. 네. 이걸 잡는 건 다 몰려서 이거는 흙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이 한 수로 보여집니다. 네, 그 수예요. 저 수를 당해서 그 수는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저렇게 리듬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전 리듬을 타게 됐습니다. 손을 빼면 호구 치는 게 선수가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네. 역시 3연승이라는 게 참 벽을 넘기 어렵네요. 다섯 사람이 지금 못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종진 선수가 3연승을 했기 때문에 무난히 넘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내용으로는 기분이 나빠요. 네. 네. 이 지지 옥션의 강명주 회장님께서 연승 상금을 주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네. 한 사람이 다섯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못 받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설 보너스를 주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네. 주겠다고 하니까 한때는 막 9연승도 하고 7연승, 8연승이 많이 나왔는데 5연승. 네. 이번처럼 안 나온 것도 기록입니다. 드뭅니다, 진짜. 아, 여기서. 여기서 수가 있을까요? 지금 보통은 모는 건데 몰고 몰리는 건 100에게 말리는 것 같고요. 결과를 보시면. 이건 안 돼요. 여기를 넣는 게 보통 행마법입니다. 지금 바둑의 행마법이라는 건. 네. 끊고 늘고. 여기서 이렇게 모는, 뭐 하여간 예, 그쪽으로 잡는 건 안 돼요. 이렇게 늘어 밀고 어디 둬야 되겠죠. 네. 그쪽 자, 단수를 맞아도 곤란하니까 여기 이제 몰고 이을 것 같아요. 예. 네, 몰고 이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몰고 네. 네, 단수 치고 여기 나갈 네. 때 있는다는 나갈 말씀. 때 있는 게 행마법이에요. 예. 네, 여기 나와 끊겨도 여기 쏙 나가면은 거의 연결이 될 것 같아. 있는 것까지 선수니까 이건 밀어야 되고. 30초 하나. 자, 밀 때 넣나요? 셋. 어렵습니다. 다섯. 여기서 확실히 우위를 갈 수 있어요. 그냥 참아도 없습니다. 네. 어차피 거기는 돌려서 잡을 수는 없다. 네, 여기가. 그렇네요. 네. 이게 여기를 돌릴 수는 없어요, 지금. 이것도 또 늘어야 돼요, 행마법으로는. 그러면 백이 다르게 응수할 네, 뭐 수도 있겠네요. 있거나, 네. 여기서 이제 다르게 두겠다는 뭐 찝거나 뭐 별의별 수가 다 나올 것 같은데. 네, 다음 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끊는 맛은 있습니다, 지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거기를 안 될 수가 없어요. 아까처럼 회돌이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 나의 길을 가련다. 갔는데 여기서 과연 백이 어떤 멋들어진 수가 있을까요? 젖히는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네, 했는데 이거 이거 네, 백이 젖혀 막는 거죠. 예, 이 수만 네. 된다면 금상첨화인데 예. 여기 끊었을 때 단수 치고 있고? 과연 될까요? 네. 아이고 뭐 어려워 보입니다. 끊을 때 이걸 쳐요. 둘, 셋, 이어요. 넷, 다섯, 네. 여섯,
이 호구가 선수거든요. 준 선수. 그렇습니다. 그럼 받아준다면 이렇게 호구를 치면 다 연결되죠. 연결돼 있어. 이렇게만 연결이고. 그럼 과연 이 대마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위기입니다. 그 젖히는 수가 성립이 된다면 그럼 네. 단수를 치고 뚫어야 될 것 같은데 끊지는 않아요. 젖히면은 치받고 밀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조금 전에 두면 걸려드는 것 같고요. 네. 막을 때 그렇습니다. 흑이 이걸 단수를 먼저 치고 네. 이게 또 재밌는 수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급소라고 봤군요. 네. 이거는 이어주면 맞고 나가면 이걸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예요. 네. 재밌습니다. 끊는 수가 안 되는데 쌍립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아, 요렇게 다 연결을 해버리나요? 네. 연결이 확실치 않은데 보통 이 수가 나가면 잘못하면 악수가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이거 뚫는 맛이 또 있긴 있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자, 보겠습니다. 이으면 안 될 것 같고 예, 거긴 뭐 기세상 들어야죠. 뚫어서 두 점을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여기서 백도 기세상 나오고 보나요? 거기 둔 이상은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요. 예. 네. 나오고, 있고. 쌍립? 네. 쌍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네. 아, 먼저 나옵니까? 네. 전체를 끊차고 응시타진을 예.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석점을 안 키우고 저게 좋은 수예요. 네. 어떻게 받을 것이냐. 나중에 둘레 여섯 일곱 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급하게 되면.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서 응수를 물어보고 네. 받으실 건가 안 받으실 건가를 지금 응수타진해요. 30초 하나. 둘, 자, 여기서 딜레마인데 입구자. 네. 네, 입구자로 바꿔치기를 시도합니다. 네, 입구자 재밌는 수예요. 네. 지금은 7점 단수 치면 요석 2점 잡겠다는 뜻이겠죠?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 요석을 잡아버리면 이쪽 한에 막히면 이제 대책이 없어대요. 네. 하변을 좌변이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좌변 막히면 백한점이. 뭐, 예, 이건 뭐 전체가 휘청휘청 합니다. 네. 저 찌르는 수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이쪽을 하나 지켜뒀으면 더. 깔끔했을까요? 네, 듣는 게 많은데. 자, 받으면 두 점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어주면 이어서. 네, 재밌네요. 여기가 참 이렇게 받아달라는 얘기예요. 네, 백도 요석을 살리겠다는 뜻이죠. 네, 여기 이어주겠다는 얘기. 예. 이어준 수가 과연 성립할까요? 이게 젖혀서 나오는 수가 어떨까요? 그러면 치는 것은 촉촉수 형태가 되는데요.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네, 하여간 여기 뭐 시끄럽습니다. 예. 여기만 받아준다면 이게 연결이 선수 아닙니까? 네, 네. 이쪽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이것만 이어준다면 백성공이야. 이건 이렇게 해서 이쪽을 백이 당하면 예, 그 수가 되면 시끄럽게 되는데 또. 거길 받아야 된다면은 가만히 늘어서 가만히 늘어두게 되면은 이쪽 단수 치는 게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 느는 게 좋은 수예요. 가만히 참아야 돼. 거기까지 한 수를 더 뜬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느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활용을 좀 더 하겠다. 네. 지금 응수 타진 여하에 따라서 또 응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뜻인가 봅니다. 네, 바둑은 아주 어렵게 돼 있어요. 네, 오늘 역시 양쪽 팀의 에이스들의 대결답게 바둑이 흥미진진합니다. 과연 중반전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제13기 GC옵션배 신사대 승리입니다.